할렐루야. 예, 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면 산속으로 가면 뭐 누구 만날지 못 할지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갔더니 무슨 있었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재무 장관이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성의 빌립들 이르되 수레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이 가라 오라 지시하고 있는 거. 성령 행전은 성령.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성령 불 체험 받아야 돼요. 체험으로 끝나면 두 번째 인도다. 인도. 인도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으로서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신 분인데 성령을 파워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움직이고 써먹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능력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들 환영하면서 우리 날마다 성령을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면 이제 완전하죠.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 이르되 수레까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깨닫느냐? 어찌 깨닫겠느냐? 이사야서 이제 말 이제 있고 마치 또 그 책 읽고 있어. 딱 정확하죠. 그래서 이거 해석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주제를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주로 먼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고 성령 인도받자. 영의 사람 되고 성령 인도받자. 영의 사람 되어야 음성도 듣고 인도받는데 영의 사람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들려요. 몰라. 누가 성령 인도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성령의 음성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 고민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무지해. 예.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시고 음성 듣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냥 한절학교보다도 이제 좀 공부하는 의미로 좀 할게요. 프린트 가지고 그래서 말씀 좀 많이 띄울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이 지금 말하거든요. 이기는 그에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승리해라. 그는 성령이. 또 야모 2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보이사라는 것은 위로자다 변호자다 그예요. 성 그가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영혼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이게 육신과 성령의 소유가 항상 거스르게 되는데
내 속사람은 하늘보를 즐거워해.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예. 내 영의 성령에 들어가지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내 영은 성령에 따르고 싶고 예. 육신은 죄를 따르고 싶고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뭘로?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지네가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핍박받고 이제 위로 성령께서 위로해줘요. 사실 성령께서 평안 주고 기쁨 주고 희열 주고 그래야 위로가 되거든요. 내적 지혜는 성령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셔야 돼요. 예. 또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탄식으로 우리에서 진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상달되지.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제 공중 곳을 잡는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대기권 안에는 스카이 이 공기 이것은 새들이 날아는 하늘이지만 이 궁창은 뭐냐면 우주 지구 밖에 벗어났을 때 그건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보니까 바사국구에 막았다. 바사국구에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미갈 천사장 와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응답까지 왔다. 그런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되지. 여러분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하면 그 기도는 올라가서 픽픽 그냥 날아가 버려요. 공중 곳에 못 들어요. 그 성령의 믿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안 되더라. 끝까지 그래서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기도가 좀 잘 될 때까지 일단 처음에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면 상달도 되고 응답도 되고 대부분 그 수준에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막 저녁에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5분, 25분, 35분만 돼 30분까지 하고 막 말고 막 쫙 다시 오고 막 그게 뭐냐면 영이 열려요. 그래야 이제 상달 돼요. 근데 여기서 같이 있으면 불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혼자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이미 뚫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로 성령에도 쭉 설명할 테니까 사실 주일날 한질 갖고 설교 갖고요. 그것도 이만한 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 한 주제 가지고 그저 계속 오면 내 얘기보다 가능한 그냥 성경을 많이 인용해 갖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함께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심받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데 근심시키지 마라. 탄식한다. 아니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죄짓고 세상 것 팔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에 탄식하죠. 근심하게 만들죠.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하는데 비둘기는 싫으면 날아가요. 성령을 근심 말라. 인치심 받았느니라.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한다.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망각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쳤지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헌설교가 망각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 이게 성령 불세례 망각에 할례받지 구약의 할례가 지금 세례로 바꿔졌는데 그게 아직도 할례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려. 지금 이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거스리고 있어요. 거역에 안 들어. 음성도 못 듣고. 왜? 육의 소욕에 따라가니까 음성도 안 들리고 거스리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러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마지막 때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오직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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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불행하거든요.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요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성령의 위로 평강 기쁨 희열 다 희열 희열하고 쾌락하고 전혀 달라요. 희열이 와야 평안하고 행복해.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고 평안하고 찬양에 위로받고 기쁘고 기쁨 다 기쁨 행복은 기쁨을 통해서 오거든요. 기쁨이 와 밀려올 때 물밑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은혜의 햇살이 내 마음에 비치고 가볍고 산뜻하고 포근하고 날아가고 싶고 아, 이 기쁨 막 찬양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은혜가 되었고 위로의 기쁨 하나의 응답의 기쁨 내 자녀가 잘 되고 일이 풀리고 형통하고 기쁘고 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고는 내 마음에 찡일 때 찡하며 오면서 너무 좋아서 막 더 막 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응답을 내가 막히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다 날아가 새털처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볍고 기쁨 뭘로 와? 절대로 성리 안 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하나 풀리면 또 고민이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그래갖고 마음에 눌리고 찡찡하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인 거 상처가 받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남편 한마디 안 한마디 세상 이럴 수가 있어 막 맺히고 이래가지고 상처받는 데가 또 찌르고 그러니까 아비가 아니고 막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찰나를 잊기 위해서 술 먹고 그냥 마약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러다가요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엄청난 범죄도 지르고 막 그래서 엄청난 마귀 역사 받으면 근데 어떻게 절대 뭐니 근데 어둠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뭘로 빛이 온 건 성령인데 이런 그 때문에 뭔가 성령의 음성 듣고 살면서 내 자녀가 일이 풀리고 모든 일이 풀리고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얻으면 예수 믿는 맛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모르고 끌려가니까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누가 제가 말했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된가? 어둠의 영 때문에. 어둠의 영을 못 이겨요. 마귀를. 예, 그럼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에 오셔서 했는데 목이고 마음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불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때 이제 같이 해야 돼요. 나도 힘쓰고 여러분도 힘쓰고 불도 붙고 해서 예를 쓰고 해서 일단 좀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 듣는다면 어떻게 WC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막 그러겠어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 십자가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 교회들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왜 그럴까? 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영의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주 자기가 막 변화도 못 봤는데 어떻게 됐냐고 자기가 못 만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 체험해서 그런데 저는 본질 회복이요. 교회 본질 회복이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상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자 좁은 길을 걷자 넓은 길.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는 좁은 길을 걸은 자고 착각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못 깨달아요. 그 제시카 요 목사님 케냐 그분이 어제 나 카톡 주고받고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두 분이 금방 답장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깊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많은 목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세마포도 다 찢어져갖고 너덜너덜해갖고 몰라. 좁은 길이 어때도 한 사람 간다는 거예요. 보은 사람이 그랬는데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아 그런 거 듣지도 마. 그리고 아예 뭐 전통 나는 무슨 신학교 나왔고 무엇을 배웠고 박사. 아이고 정말. 그 당시 주님을 거역한 사람 누구냐고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 못 박아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고 서기관 박사들이에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이때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답답하지.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